할렐루야. 고난주간 목요일 아침입니다. 해마다 맞이하는 절기 같지만 올해는 특별히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더 깊이 머물 수 있는 은혜가 부어진 시간 같습니다. 함께 모일 수 없고 우리의 능력으로는 너무나 많은 한계에 부딪히지만 바로 그때 우리가 눈을 들어 주님의 능력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고백하기 원하는 찬양은 십자가라는 곡인데요. 우리가 함께 능력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확증하신 그 사랑과 구원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고난주간 아침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십자가 아래 우리의 소망이 있고
십자가 안에 우리의 생명이 시작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십자가로 우리에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와 모든 용서와 사랑을 입혀주신 주님의 은혜와 진리 안에서 우리가 이 아침 예배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여전히 우리는 연약하고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을 바라볼 때가 많사오나 주님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십자가로 아버지의 사랑을 확증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중에 모든 기준과 질서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자들이 있다면 주님을 향하여서 오직 십자가로 말미암아 다시금 주님을 향한 순전하고 아름다운 사랑과 은혜의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모든 기준과 방향성의 기본이 되는 십자가를 다시금 바라보는 이 고난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니 우리 가운데 듣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오늘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가야 할 길이라면 묵묵히 그 길을 가라 라는 제목으로 라준성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해 주실 텐데요. 먼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15절 말씀.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대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책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할렐루야!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신문을 당하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다. 정말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습니다. 말도 안 되는 사건이 일어난 거죠. 그런데 이 와중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묵묵히 그 길을 가시다. 질문이 생겼어요. 왜 그랬을까? 일어날 수 없는 사건, 일어나서는 안 될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 와중에 예수님은 묵묵히 그 길을 가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이렇게 깨달음이 왔습니다. 가야만 하는 길이기에.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런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가야 할 길이라면 묵묵히 그 길을 가라. 가야 할 길이라면 묵묵히 그 길을 가라. 그래서 오늘 메시지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일어나서는 안 될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먼저 1절.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1절 보니까 의논하고 무엇을 의논했습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의논했습니다. 결박하여 묶었다. 사람은 묶으면 안 됩니다. 짐승은 묶어도 되지만 사람은 묶으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끌고 가서 예수님을 끌고 갔습니다. 그 다음에 넘겨주니 빌라도에게 넘겨주었습니다. 누가 이렇게 했습니까? 인간이 이렇게 합니다. 누구를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죽이려 하고 결박하고 끌고 가서 죽게끔 넘겨주었습니다.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습니다. 첫 번째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을 첫 번째를 이렇게 정리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려고 하다. 2절도 보면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네 말이 옳도다 하매 묻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심문하는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심문하고 있습니다. 3절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고발했다. 첫 번째는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려고 하다. 그 다음에 일어나서는 안 될 일 두 번째는 무죄임을 알고도 그냥 넘겼다라는 거예요. 그 10절 보십시오. 10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그는 빌라도입니다. 이 예수라는 사람을 대제사장들이 왜 나에게 넘겼을까? 빌라도는 몰랐다, 알았다? 알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왜 넘겼을까? 이렇게 기록하죠.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그가 알았습니다. 무엇을 알았습니까? 아, 대제사장들이 시기심 때문에 예수를 넘겼구나. 자신들의 위치가 빼앗길까봐 자신들의 이기심 때문에 예수를 넘겼구나. 그들이 말하는 고발 사건은 옳지 않은 거구나를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무죄임을 알고도 예수님을 석방하지 않습니다. 로마의 관리입니다. 로마는 정의를 강조합니다. 로마는 법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정의와 법을 강조하는 로마의 관리도 불법을 저질렀다. 일어나서는 안 될 사건입니다.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세 번째 일어나서는 안 될 일, 어떤 사건이 있었을까? 세 번째는 예수님을 거절하고 바라바를 선택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거절하고 바라바를 선택하다. 잘못된 선택이에요. 11절부터 15절 이렇게 기록해요. 11절에 보면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바라바가 누구입니까? 강도입니다. 바라바가 누구입니까? 정말 못된 사람이죠. 그런데 그를 원하고 13절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14절도 보십시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일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그들은 더욱 소리 질렀다. 뭘 원했는가?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그러니까 무리들이 바라바를 선택하고 예수님을 거절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더라도 악한 사람과 선한 사람이 있다면 선한 사람을 선택해야 되는 거죠. 더군다나 죄 지은 인간과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이들이 정신 있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의 아들을 선택해야 됐지만 예수님은
거절을 당하십니다. 첫 번째는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려고 했다. 두 번째는 무죄임을 알고도 그냥 넘어갔다, 넘겨주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을 거절하고 바라바를 선택하다. 왜 빌라도가 넘겨주느냐? 15절 보십시오.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느니라. 빌라도가 죄가 없음에도 예수님께 죄가 없다는 걸 알고서도 왜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님을 풀어주지 않았는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정치적으로 인심을 잃을까 봐, 오늘날 말하면 표를 잃을까 봐 사람들 만족시키려고 해서는 안 되는 불법을 저질렀다. 정의를 놓아버렸다. 법을 어겼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 같으면 억울하고 분하고 그냥 때려치고 싶고 그냥 중단하고 싶지만, 질문,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이렇게 하십니다. 가야 할 길을 가신다. 4절을 보십시오.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이 말씀에서 또 물어 재차 묻는 거죠. 아무 대답도 없느냐? 예수님이 대답하지 않는 거예요.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 인간들이 계속 많은 것으로 고발하는 거죠. 5절,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예수님이 대답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빌라도가 어떻게 했습니까?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무슨 말입니까? 이런 사람 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이런 사람 본 적이 없다. 본 적이 없거든요. 사람들은요, 상대방이 한마디 하면 본인은 열 마디 합니다. 한 대 때리면 열 대 때립니다. 한마디 들으면 열 마디 하고 싶어서 하지 못하면 마음에 백 마디 담아둡니다. 이게 어느 날 쌓이고 쌓여서 폭발하는 날 천 마디 만 마디가 나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읽어보면서 저는 이 말씀 드렸습니다. 가야 할 길이라면 묵묵히 그 길을 가라. 몰라준다고, 알아주지 않는다고, 그만한 대우를 해주지 않는다고,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이런 이유 때문에 해야 할 일, 맡겨진 사명, 또 가야 할 길을 포기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신 때문에 살아날 사람이 살아나지 못하는 거죠. 당신은 주님께 쓰임받지 못하게 되는 거죠. 저는 오늘 이 예수님의 행동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들을 겪으면서도 가야 할 길을 묵묵히 가시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충성스러운 모습, 이 순종의 모습, 이 헌신의 모습이 당신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야 할 길이라면 묵묵히 그 길을 가십시오. 해야 할 일이라면 묵묵히 그 일을 하십시오. 사람들이 이해 못하고 알아주지 않더라도 올바른 길이라면 포기하지 마십시오. 중간에 돌아서지 마십시오. 주저앉지 마십시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으면 반드시 때가 이르매 거두게 될 것입니다. 묵묵히 그 길을 가야 할 길을 가신 예수님, 우리 예수님 제자 아닙니까? 그렇게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담대하게 포기하지 않고 오늘 해야 할 일, 가야 할 길 힘있게 하는 당신이 되길 바랍니다. 승리하십시오. 사랑합니다. 승리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오늘 담대함과
용기와 끈질김과 인내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따라 맡겨준 일, 가야 할 길, 해야 할 일, 남들이 이해 못하고 조롱하고 그리고 무관심하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끝까지 충성스럽게 하고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 이 시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자로 서 있고 또한 각자의 처소에서 충성된 일꾼으로 인내하며 그 길을 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